모여있는 게 심상치 않지? 가만 있어 봐. 저거 한국 과자 아니야? It's really exciting. I want to learn everything and I'm really excited for the next couple of weeks. 다들 지금 뭔가 굉장히 들떠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야?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워. 요즘 첫 방송을 앞두고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사랑비가 일본에서 먼저 살짝 공개가 됐어. 한국에서 방송되는 드라마인데 벌써부터 일본에서 관심이 많네. 어느 드라마? 왜냐면 일본에서 DVD로 발매될 예정이거든. 오호, 이거 겨울 연가를 뛰어넘는 대작 탄생 예감이 드는걸? 헤이, 미테구다 사인에. 이곳은 LA 문화예술의 중심 노키아 극장. 여기서 애프터일랜드와 CN블루의 콘서트가 열렸어. 그중 80%가 모두 해외팬이었다지. 대단해. 이어서 등장한 CN블루. This is our first time. 아주 그냥 영상만 나와도 난리구만. 그런데 눈앞에 포미닛이 나타났으면 오죽하겠어? 그런데 포미닛이 왜 여기에 온 거야? 포미닛이 태국의 음료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데 홍보 차원에서 미니 쇼케이스를 연 거야. 이야, 저 잘록한 펀 좀 봐. 그래서인지 태국에서도 멤버 중 하나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아유,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무튼 태국에서는 포미닛이 떴다 하면 모든 언론사들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는데.